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손봉석 회계사님의 종목 선정 7가지 기준은? 이라는 내용으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1.9%, 나스닥은 마이너스 1.7%, S&P 500은 마이너스 0.1% 내려온 상태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미크론 추가 백신으로 대응 가능하다.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에서 현재 사람들이 맞았고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오미크론 대상의 백신을 또 내놓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계속된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같은 백신 개발 회사들은 좀뭐안 좋게 말해서 거듭 매출을 이렇게 올릴 이슈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져주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 국면이 좀 종식돼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마스크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뭐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백신 효과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증시 안도했다. 어쨌든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결과니까요. 오미크론 이슈가 잠잠해지게 된다면 다시금 증시는 실적과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이슈를 놓고 바라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경제 재개 관련주 일제 강세, 크루즈 주가 올랐다. 경제재개 관련한 리오프닝 주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예전 전고점을 넘기에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저점에서 리오프닝 주를 타이밍에 맞게 잘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익이 좀 크게 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16%대 수익률 달성 중입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AMD 3만 원, 엔비디아 2만 원, 스퀘어 1만 원, 유니티 11만 원, AT&T 6만 원, 코카콜라 1만 원, 파이자 1만 원 총 25만 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중에서입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을 할때 사용하는 나의 7가지 기준. 손봉석 회계사님이 쓰신 책이고 그분의 기준이란 뜻입니다. 1. 외국인이 1년 이상 꾸준히 매집한 종목이다.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정보와 경험이 많다. 그런 그들이 최소 6개월 이상 매집한 데는 이유가 있다.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1년 이상 외국인이 매집한 종목을 고르면 된다. 두 번째,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외국인 매수 가격보다 낮다면 더욱 매력적인 거다. 외국인을 따라하면서 외국인보다 더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그 투자를 볼수 있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1단위로 나와 있는 걸쭉 긁어서 엑셀로 솔팅해서 분류해가지고 월 단위로 끊어서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월 단위, 연 단위로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본다. 국내 주식 매수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의식주를 벗어나지 마라. 특히 식음료 업종 등 내수주에 국한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이유는 미래 성장성을 예측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 진출이 더 좋기는 한것 같지만 회사가 좋다고 해서 꼭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내수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으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 입맛은 쉽게 변할 수가 없어서 미래에도 변동성이 아주 적다. 아무리 맛있는 피자가 있어도 주식을 밥에서 피자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적다는 것은 미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편안한 투자를 하게 해준다. 뭐 실제로 그렇죠. 뭐 만두는 CJ의 비비고, 뭐 참치는 동원 참치, 사조도 물론 있지만요. 라면은 농심, 그리고 오뚜기. 뭐 그런 것처럼
커피는 맥심 커피 믹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거의 잘 안 바뀌죠. 4. 30년 이상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를 골라라. 3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건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고 웬만한 위기에도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이다. 또 최소 10년간 적자가 없어야 된다. 적자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이익을 내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5.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제품이 꼭 있어야 된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독점력이 있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한편 품목이 많은 것보다는 단일 품목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가 더 편하다.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지 몰라도 시장을 분석할 때 몇 개의 제품만 분석해도 기업의 매출 분석이 되므로 편안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다.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메뉴가 단순하다는 걸 기억해라. 동서가 생각나죠. 동서 커피믹스, 맥심. 맥심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이 회사의 매출을 맥심이 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동서를 제일 좋아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6. PER이 10 이하인 회사이면 금상첨화다. 요즘은 PER이 10 이하인 회사가 거의 없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하려면 큰 금융위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퍼가 PER이 10보다 높더라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한 종목이면 PER 15까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PER 30 이상이 된다면 주가가 너무 비싼 편이니 크고 작은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마지막 7번째, 7. 배당이 꾸준한 회사가 좋은데 식음료 업종에서는 배당이 높은 회사가 적다. 배당률이 다소 낮더라도 꾸준히 배당하는 회사라면 긍정적이다. 꾸준히 배당한다는 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수익률만 높은 회사보다는 꾸준히 배당이 조금 낮은 느낌이더라도 꾸준히 증배가 되는 그런 회사가 좋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주주한테 더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회사의 기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분이 종목을 선정하는 7가지 기준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하시는 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식음료 음료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식음료. 동서, 롯데푸드, 빙그레 등의 종목에 투자를 실제 하고 계시고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동서는 뭐 저도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 사실 가공식품 쪽에 MD 업무를 직장에서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연관이 있어서 조금 아는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회사인데 동서는 지주회사로 뭐 동서식품, 동서음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부를 때 뭐 주동서라고 부르고 동서식품은 맥심 취급하는 회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동서식품에서 판매하는 믹스커피 절대적인 매출 비중이죠. 많이들 잘 아시는 맥심이죠. 바로 그 맥심. 맥심만으로도 먹고 사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관련된 벤더들이나 뭐 대형 벤더들은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뭐 마진은 낮게 해서 거래가 됩니다. 실제 뭐 거의 캐시처럼 현물처럼 거래되는 수준으로 커피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낙에 마켓셰어가 좀 압도적이고 매출이 꾸준한 상품이어서 상당한 브랜드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보면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코카콜라나 펩시코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일 품목이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런 측면에서만 보면 오히려 코카콜라 코크보다 동서식품의 맥심이 더 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뭐 코카콜라는 그만큼 매출 포트폴리오가 현재는 좀 잘 다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작가님의 여섯 번째 기준인 PER 10 이하의 종목을 찾는 방법은 살짝 좀 요즘 트렌드와는 안 맞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코스피 PER이 11 정도 되거든요. 11배 정도 되니까 10배 이하의 종목은 코스피 평균보다 좀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라고 하면 여기서 시가총액 대비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이익은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의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PER 10 이하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제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
기아, 포스코, KB금융,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이렇습니다. 근데 언뜻 들어도 뭐 KB금융,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뭐 방어 잘하게 생긴 느낌이죠. 근데 네이버 PR이 4라고? 4가 안 된다고? 이게 뭐죠? 그쪽 카카오가 48.23, 48인데요. 살펴보니까 일본 라인과의 경영 통합 이슈가 있어서 장부상에 순이익이 굉장히 높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4 수준의 퍼가 표시된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장부가 이렇게 어떠한 특수한 이슈로 인해서 숫자가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다 믿어서는 안 되죠. 꾸준한 PR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략 한 20 후반이나 아니면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총이 현재 30배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손봉석 회계사님 기준으로는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일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는 워낙에 네이버들 많이 하시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사님의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고 싶은 분들은 짜되 초과 수익을 위해서는 PR 10이 좀 넘어도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혁신 기업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은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절충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